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지만 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김희욱 소장입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저렇게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제 기능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또 하방 공격 세력들이 이제 손이 근질근질하다 보니까 장단기 국채 금리차 역전을 이제 핑계로 해가지고 한번 팬 거죠. 아, 그리고 국채 금리도 사실 뭐 단기물이 높고 뭐 장기물이 낮고 근데 그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경향에 있어서도 워낙에 이제 지금 국채의 기능, 금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기나 어떤 유동성 표시 기능이 사실상 뭐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제 생각에는 과도하게 하락한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지금 연준이 저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버티고 있는 이상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는 절대 올 수가 없다. 이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뷰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노무라 증권의 찰리 맥엘리고트입니다. 연준 보고서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실들. 올 2분기 경기 정점, 고용은 1년에서 2년이 한계. 인플레는 이 부채와 임금 인상 부진에 압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 오랜만에 본 분인데 저분 상당히 좀 아카데믹한 분이거든요. 근데 산에서 살 것 같다. 예, 나는 자연인이다의 어떤 미국판 버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되게 많이 하시고 어떤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분인데 솔직히 우리가 FOMC 지켜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오죽하면 연준이 저러겠냐? 그다음에 그래도 연준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고 비둘기파적으로 나가고 이제 대차 대조표상 부채 자산 축소를 사실상 조금만 하기로 이제 마음을 접은 거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체 위험 자산 선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양분돼 있었는데 후자 쪽으로 더 비중이 크게 실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글로벌 우려는 뭐 어차피 있었던 것이고 연준이 저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니까 유동성 랠리 그리고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심장에 상당히 쫄리는 그런 하루가 될 건데 그렇다고 또 너무 비관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다 결국은 해피 엔딩으로 끝날 거로 저는 보고.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연준 보고서에서 그동안 우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들이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겠지만 이때를 계기로 해서 조금씩 내려간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GDP 성장 트렌드가 상저하고잖아요.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소비와 뭐 생산활동 증가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데 근데 만약에 2분기가 정점이고 3, 4분기가 안 좋으면은 진짜 GDP 성장률 뽑아내야 되는 하반기에 안 좋은 거는 조금 부진하다고 보고. 근데 이게 GDP 전망에 다 들어있었어요. 연준 프로젝션에.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 3점대 후반에 상당히 이제 뭐 고용 경기는 좋다고 보지만 결국 이것도 앞에서 보신 대로 성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길어야 24개월 내에는 다시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경우도 부채하고 임금 인상 부진 때문에 압박이 당연하고 아무리 뭐 유가 때문이라고 핑계는 되지만 심지어 정유사 다니는 사람들도 주문량만 많아지고 뭐 매출만 늘어나면 유가 낮은 게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수요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가 결국은 더 큰 거다. 여기서 조금 뭐 아까 처음 말씀을 하셨던 거에 조금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아래 침체,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 게 뭐 기능적인 면은 어쨌든 간에 좀 상실을 해서 일반적인 신뢰도는 예전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2년 만에 일단은 역전이 된 것도 맞고 또 길게 봤을 때 장기 금리 랑 단기 금리,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라는 전망이 더 우세해진 것도 맞잖아요.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해프닝으로 뭐 이렇게 넘겨야 된다고 보시는 또 이렇게 아니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진짜 뉴노멀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를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1년물하고 10년물 혹은 또 지금 뭐 3개월짜리하고 10년물하고 지금 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단기 같은 경우는 또 내려갈 뭐 소지도 뭐 크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연준
대차 대조표상 부채 자산이 4조 달러인데 이게 사상 초유인데 다른 게 뭐 안 보던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크게 뭐 이상할 거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뭐 글로벌리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동반 랠리가 누가 봐도 수상하다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 채권도 주식도 다 어떻게든지 뭐 부양을 하고 연준의 약발을 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상은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장단기 국채 금리 뭐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의 금리가 역전되는 게 곧 경기 침체가 올 시그널이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이제 쌍팔년도 분석이라고. 아 정말요? 네. 아니 그렇게 경기 예측이 잘 되고 평가가 잘 되면 금융위기가 왜 왔겠냐고.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의미 없다고 해석을 봐요. 하는 거 지금 경제방송 중에서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다 그럴 만한 이제 논거가 있고 그걸 대한 뭐 CCBB가 필요한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진짜 그 홈페이지에 네. 오셔서 Q&A 섹션도 이용을 해보시고 그거는 제가 귀찮아서 연락도 안 할 테니까. 문자도 주시고 네. 어쨌든 이제 관련해서 또 두 번 많이 폈잖아요. 예. 이번 주에 조금 좀 루즈하게 지내시려고 주말에 무척 판 거야. 아. 무척 준비하신 거야. 그거 맞죠? 주말에 뭐 하셨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금요일장 미국 급락하는 걸 네. 보고서 조금 섬찟한 느낌이 들긴 그쵸. 했으나 네, 맞아요. 또 나름대로 이제 이 시각을 넓게 좀 나무보다 숲을 본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지난 12월 달에도 봤던 거고 10월 달에도 봤던 거고 뭐 하긴 그건 그렇죠. 이상할 게 없는 그냥 뻔한 헐리우드 액션식의 하방 공격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이게 하방권에서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랑 그렇죠, 다 또.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올 들어서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1, 2월 증시가 그렇게 좋았던 이상에는 연간도 나빴던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1, 2월 증시를 기관 중에서도 진짜 배트를 길게 잡고 이제 롱으로 보는 길게 장기로 보는 기관들은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데 1, 2월에 왜 사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그러네요. 매수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이거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보죠. 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안토니 살림빈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G2의 대치 속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지난주 이 페덱스의 가이던스 실망이 바로 그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업들의 보수적인 전망이 1분기에서 연간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 페덱스 이제 실적 보셨겠지만.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3달러 11센트였는데 실제 결과는 3달러 3센트 나왔단 말이에요. 뭐 크게 실적 실망도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를 물동량이 저조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고 또 이 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가이던스 좀 실적 올해 연간 전망도 낮춰 잡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물동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보통 페덱스가 이제 항공 운송을 예, 예. 주로 하잖아요. 기호품이나 사치품 그리고 좀 그 산업 장비 중에서는 값어치가 좀 비싸게 나가고 그 기계류 설비 네. 이런 거를 보통 항공기로 실어 나르고 그다음에 뭐 원유나 뭐 아니면 뭐 곡물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실 배로 나르거든요. 근데 저렇게 항공 물류가 갑자기 줄었다는 거는 저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위축이 된 건 사실이지만 네. 이것도 해소되고 나면 금방 또 사실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금방 또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러죠. 기저 효과까지 당연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진짜 물동량으로 글로벌 경기를 예측하려고 하면 사실 배로 움직이는 그쵸, 발등지수. 예, 이게 줄어서야 되는데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다는 점에서 이것도 역시 약간의 핑계대기가 아니었을까. 단면만 보여주는 예. 그런 지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연내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58%로 확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제롬 파월이 뭐 바지 저고리도 아닌데 예. 올해 금리 인하까지는 안 가고 이제는 오히려 야 진짜 그렇게 봐줬는데 그만큼 참았는데 안 되겠나면서 오히려 매를 들면 들고 물론 그렇다고 시장을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매파가 그래서 구두로라도 그 매파 회초리 매 네,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네. 금리 인하까지는 양보를 안 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이제 해석은 한번 어떤 이제 잽으로 한번 찔러보기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네. 보는 게 맞겠죠. 소신 있어요, 소신 네. 있어요, 소장님. 소신 있으시네요. 네. 네. 자,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뮬러 특검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스티븐 파블릭입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가 공개돼서 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았다.
받았다. 현 시장 낙관적 가격 반영 쏠림이 지나치다. 트럼프 대외 정책 매파적 드라이브 우려된다. 미래형이죠, 미래형. 뮬러 특검 보고서가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장 외국인들의 투심에 영향을 미칠 네. 건데 아무리 봐도 이제 하방 압력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판정을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판정 승이긴 한데 예. 디테일한 내용들을 봤을 때 약간 사람들을 실망시킬 만한. 요거 좀 일단 대충 내용을 좀 전해주세요.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검 보고서가 네 쪽 자리로 서한이 일단은 갔죠. 예, 갔고 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뭐 없다. 특검 측에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예. 의회에서는 일단 혐의가 없는 게 없는 맞다고 걸로. 봤고 대신에 어떤 내용을 얼만큼 공개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이고 당연히 이제 미국 의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판정 패를 한 거니까 조금 트럼프의 흠집 낼 만한 내용을 뭐 예를 들면 뭐 그 러시아에서 뭐 성접대를 받은 거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별장 성접대 예. 그런 것처럼 하여튼 디테일이라도 좀 이렇게 흠집 내기로 하려고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시장이 그걸 봤을 때 야 이게 트럼프가 어쨌든 탄핵은 안 되더라도 예. 내년 재선에는 이 정도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면은 좀 부정적일 수 있고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사실 이 뮬러 특검이 트럼프 탄핵으로 연결될 우려 때문에 중요했었던 건데 그렇죠. 일단은 상원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어차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으니까 거기는 버리고 상원이 지금 이제 100석 가운데 51석이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을 해야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화당 의원들 70명이 그렇죠. 과연 야 이거 안 되겠다. 비록 내통 혐의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사실상 뭐 내통은 아니고 뭐 간통도 아니고 하여튼 뭐 통하긴 통했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좀 그러고 그러면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홍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대북, 대중, 대나토, 그러네요. 대EU 막 이런 걸 막 세게 막 밀어붙이면서 국론 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리스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다음 거 갈까요, 그냥? 네. 네.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의 안드레아 콜리의 이야기 좀 보죠. 중국의 시진핑 방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자, 1대1로 올라탄 타이밍 매우 적절하다. EU 자극 위한 경고사격 의미로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했네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와 메이드 인 차이나의 궁합은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저번 진짜 누가 봐도 이탈리아 대학 교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딱 생긴 거 자체가? 네. 예술적이에요. 아, 예술적이죠. 네. 근데 이탈리아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 하면. 아, 뭐 명품. 명품. 그렇죠. 고급지죠. 근데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품질은 떨어지지만 싸죠. 명품인데 왠지 짭. 예. 짭의 느낌. 그러니까 짭의 느낌.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이 가성비 갑. 메이드 인 이탈리아 가심비 갑. 아. 요 도대체 궁합이 어떨 것이냐. 아.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니면 도 같은데. 네. 어쨌든 저 보코니 대학은 한국의 서울대 진짜 이탈리아 학생들의 최고 드림이 뭐냐면 보코니 대학 나와서 독일의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 그렇구나. 어쨌든 이 사람 얘기하기에 이탈리아가 중국 1대1로에 올라탄 타이밍이 매우 적절했다. 집시가 왕서방한테 올라탄 그건 안 되겠고 하여튼 타이밍이 적절했다. 예. 어쨌든 EU한테 잘 봐. 있을 때 잘해. 나 이렇게 왕서방이랑 친하게 지내. 경고사격 의미로 훌륭했고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명품은 맞고 품질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요즘에 워낙에 사람들이 취향도 다양하고 해외 직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명품에 대해서 조금 맞아요. 인기가 아니,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메이드 인 차이나 값싼 노동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전 세계 이제 상품을 싸게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차이나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싸다고 해서 좋다는 이미지가 이제 싫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명품도 좋은데 배가 불러야 명품이지. 그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잘 맞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기도 하면서 하여튼 뭐 단짠 조합이랄까? 아, 단짠.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경우는 이탈리아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OEM을 잘 안 하는 네.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이탈리아 명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가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단짠이 돼가지고 매력적이라고 할지 아니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라고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될지 예, 그건 네. 지켜봐야 되겠다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터뷰 살펴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입니다. 트럼프 당근과 채찍 엇박자 매우 부적절. 북한 혼란에 따른 리스크는 미국 책임이다. 더 이상 트럼프에게 맡겨선 안 돼. 지금 트럼프가 대북 제재안을 추가한다고 했다가 네.
또 미 재무부에서는 대북 제재 추가 더하기 네. 플러스 알파를 내려고 했더니 그건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막 쓰고 있는데 저 당근과 채찍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트럼프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약간 변태 느낌이 아. 당근하고 채찍. 근데 이렇게 엇박자가 자기가 봤을 때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헷갈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다가 하노이 회담장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는 나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볼튼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속된 말로 깽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가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런 아마추어적인 미국 정부는 본 적이 없다. 근데 뭐 마르코 루비오가 한때 이제 공화당 대선 예. 후보로 이제 경선에까지 오르고 했다가 이제 거기서 한 3% 받았나요? 챙피를 당했는데 반장 선거에서 내 거 하나 나온 정도. 잘생겼는데. 반장 선거에서 꼭 그러잖아요. 추천한다 그래서 선생님 얘 반장 선거 추천합니다. 라고 막상 내보냈는데 표 아무도 안 줬어. 누구야? 누구 다 추천? 한 표도 안 주고. 그때부터 초등학생도 그러니까. 진흥형 안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창피 주려고. 네. 더 이상 대북 정책은 네, 트럼프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누구한테 맡기냐? 네. 뭐 자기한테 맡기냐? 아, 그 북한 전문가들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약간 그런 시각도 많더라고요. 순진한 정은이가 한다고 해서 갔는데 베트남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코엔 사태 나오면서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확 풀어가지고 순진한 정은이가 당했다. 그래서 국제 무대 데뷔 아닌 데뷔를 좀 약간 똑똑하게 치렀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더라고요. 뭐 트럼프가 뭐 지금 이제 뭐 김정은은 뭐. 러시아를 방문하려고 지금 사전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트럼프한테 당하고 푸틴한테도 당하면 김정은은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긴장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인터뷰 통해서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김육 소장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